소스 소스가 매우 매요. 맛은 매콤한 맛있게 먹다. 잘 먹어. 지금 물이 다 보이는 맛이. 이거 같은 맛이었어? 이제 디렉터님께서 저희한테 메뉴 하나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600인분 가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많이 걱정도 되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막상 가서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했던 거를 여쭤봤더니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진짜 유튜브를 듣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뵙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고요.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외식조리 학부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조언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었고 실제 레스토랑 근무하시는 분들이 레스토랑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. 저희 외식조리 학부 친구들이랑 함께 열심히 음료도 개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좀 열심히 하나하나 다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근처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라서 굉장히 독특했고 많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이름값 하시네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아주 그냥 감칠맛이 죽입니다. 승우 아빠님이 만드신 거 먹으니까 되게 새로웠어요. 저희 아빠 조리 유명한 거 맞는 것 같아요. 행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유명인들이 와준다면 더 많은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가성비 넘치고 맛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맛있던 것 같습니다. 계란볶음밥이 특히 진짜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. 정말 기대한 대로 맛있었고 또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준비하면서 서로 뭐 의견도 안 맞는 것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조율을 하면서 더 돈독해졌고 저희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계적으로 많이 준비도 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아주 끝낼 수 있어서 고생이 많았던 만큼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양한 조리과 친구들과 승무 아빠 식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뜻깊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. 외식조리 전공! 외식조리 경영! 라이프 조리 전공, 라이프 조리 전공, 외식 조리 전공, 글로벌 조리 전공, 글로벌 한식 조리 학과 화이팅! 화이팅!